믿어지지가 않고요. 제가 처음으로 리폼을 시작하면서 손잡이 닷컴을 알게 되었고, 그다음에 리폼 어워드는 언젠가부터 제 꿈이었어요. 그동안에 받으신 리폼 어워드 분들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 그분들처럼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저 그 꿈이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졌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.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제 손으로 직접 예쁘게 꾸미고 싶다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DIY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결혼 전에 제가 쓰던 가구들을 그냥 쓰기에는 싫고 좀 예쁘게 다시 리폼을 해가지고 새로운 느낌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리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멋있고 이쁜 거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. 처음엔 사실 되게 싫었거든요. 왜냐하면 그 뭔가 집중을 하면 아예 그 거기에 몰두를 해서 거의 뭐 대답도 안 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았었는데, 블로그 활동이나 뭐 이런 데 통해서 뭐 지인분들이 굉장히 이제 멋있다고 하고 또 좋다고 하고 칭찬들도 많이 듣다 보니 저도 굉장히 이제 뿌듯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제 많이 또 만들고 또 이쁜 것들도 많이 이렇게 블로그 활동도 열심히 해서 계속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취미 활동으로서 또 계속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2014년 8월 리폼 어워드 아멜리 블랭 박희진님, 열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담길 바라며 2014년 8월 19일 손잡이 닷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